자, 그래서 이거 자, 이제 아이고 드디어 이제 본문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21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앞입니다. 그죠? 자, 8장 계속해서 생각하는 영상 주제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인데 왜 앞에 7번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죠? 계속해서 생각하는 주제는 10가지 식수님이라 했죠.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가지는 제 7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뭡니까? 그 6가지는 뭡니까?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래서 한자로 막, 불법성계, 보시천신, 됐죠? 이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7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7번에, 라는 번호를 내려놨습니다. 됐죠, 그죠? 여기 갑자기 왜 7이 나오냐? 그거는 7장에서 있잖아요. 계속해서 생각하면 주제를 6가지를 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한자일 때 요즘 그 6가지는 뭡니까? 불법성계, 도시, 정신. 불교에서 다 두 번씩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불법성. 우리 삼보고, 그죠? 그죠? 개, 괴물. 우리 지키는 개.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도시. 그죠? 그 다음에 정신. 여기 우리 집을 한번, 우리 대성군이 제가 신장님이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화음성중, 화음성중 하죠? 와, 우리 신도님들은 부처님 만들보다 신중단의 예불 하면 더 지극정성하죠. 왜냐면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명상 주제에 그러면 지난, 전 작년에 했지만요. 자, 우리 이제 황성중이죠. 우리 그죠? 천신은 1번 내와 친구다. 불교처럼 나와 도반이다. 나 신이 왜 도반이냐? 에? 나의 주인이다. 이 두 가지만 할게요. 뭡니까? 불교에서는 나의 도반 했죠? 철장한테 했습니다. 저 천신은 나의 도반입니다. 됐죠? 그게 불교입니다. 신과 내 부처님 제자가 되면요. 그죠? 삼기를 명시하고, 오기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하면서 내가 불자다! 이러면 뭡니까? 나는 불자다! 이러면 그 순간, 천신하고 내가 동급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 해수. 만약에 제가 지낸 이야기고 오늘 밤에 어떻게 됩니까? 신장님이 나타나고, 뭐, 이 자식이 하면서 머리를 막 때려서, 신장님이 머리를 때려갖고 내 머리 수술했나?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집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도발입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것은 그 우리 경로를 보면요 엄청난 그저 레벨을 압이 된 겁니다. 압 정도가 아니죠. 아이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신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면 신과 동급입니다. 뭐요? 맞잖아요. 신과 동급 관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과 동급이면 다음 세상에 신으로 태어납니까?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보시지게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할 때 다 했죠. 내생의 행복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보시지기잖아요. 봉사, 열심히 봉사하고, 예? 도둑질을 사는 사람은 내생의 신으로 태어난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초기는 도치에서 우리의 스승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부처님이 증명해 주신 겁니다. 됐죠? 예, 간단합니다. 그런데 실천 안 하면 간단한 건 아니죠, 그죠? 부처님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방법을 부처님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죠. 신과 도반이 됩니다. 그리고 신은 뭡니까? 나의 또 증명이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장이라 그러잖아요. 나의 증명이 돼서 내가 불자로서 딱, 그죠? 당당히 사는 뭡니까? 신장들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있잖아요. 증명을 딱 해준다. 누가 해꼬지 딱 하려고 어떻게 됩니까? 속장 하는, 이거, 너무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그 이상한 심정. 나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게 우리 7장 하면서 다 나왔습니다. 전신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신은 나의 증명되고 나의 도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7번으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그래서 그죠? 자,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죠? 그거를 그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죠? 중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게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죠? 죽음에 대한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크게 그죠? 우리 지금 이 부분이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죽음이 뭐냐는 거죠? 자, 죽음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게 죽음입니까? 어떤 게 죽음? 꽤 죽는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정의를 해서 말하겠죠? 그래서 생명 기능이 끊어지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냥 꽤 요 정도 말하죠. 그래서 꽥이 뭐냐? 우리 과학적으로 했잖아요. 고상한 말로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명근이라고 그러죠. 그죠? 지휘따인들이라고 합니다. 명근이 끊어지는 것. 즉, 생명기능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렇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뭔가? 자, 그러면 이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를, 그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됐죠? 그 닦는 방법을, 그죠? 여기서는 붙잡아서 쓰면, 자, 닦는 방법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런 계속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여덟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청정 돌아오는 이런 자체가 저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읽으면, 그죠? 가슴에 팍팍 파고듭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여덟 가지로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뭡니까? 이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의 요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점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거로 갖고는 좋은 삼매는 못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접 삼매 든다고 합니다. 본 삼매는 못 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맹거리라는 생명기능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고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죠? 열심히 찾아가 집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은 차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체 윗법은 알아가면서 다 행동이 되죠? 그래서 근접 삼매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박함이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절박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사희락, 희열과 행복이 생길까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실제로는 우리 여기도 말입니다만은요. 명금이 끊어지는, 이건 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법으로 보면 죽음은 없습니다. 그죠? 아주 뭡니까? 건전한 상식을 이야기한다더만 완전히 개그를 넣어놓죠. 저는 아비다만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이유죠. 한 뭡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비다마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비다마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좋은 전 개념적 존재입니다. 우리 이거는 삶이라는 것은 법이 일어났다고요. 81법, 그죠? 열반을 제외하면 81법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그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해서 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보면은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그냥 굉장한 그죠? 지금 굉장한 저는 이런 것을 싫어하거든요. 지 다른 척, 뭐, 그,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죠? 사람이라는 건 뭔가, 이런 큰, 자기가, 그죠? 특히 죽음이라는 문제부터 해서요. 엄청나게 딱 닥치면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제가 같은 건 출가자고,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 뭐를 통해서 그걸 해결해야 됩니까? 불교가 생사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그죠? 각 출가, 옛날 어릴 때 우리가, 저는 그 21살 때 전에 들어왔지만은요, 9살, 10살, 11살, 12살, 이런 좀 출간 선생님들 보고, 자꾸 와서 좀 3위 보고, 좀 선생님 보고, 아이고, 선생님은 뭐 때문에 출가하셨어요? 그러면요, 때만 모르잖아요. 9살, 10살 먹는 게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맞지. 그러니까요, 자꾸 우리 사람이 의사선생님이 시켜. 야, 야, 누가? 삼선은 뭐 때문에 전화왔어요? 뭐 때문에 추구했어요? 이러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그래서 웃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9살, 10살짜리가 생사 문제 해결이 누구 어떻게 아니까. 근데 FM 모금 다가오는 그입니다. 그죠? 추구하는 뭡니까? 어떻게 추구했나? 우리 한국에서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모금 다가오는입니다. 그런 걸 추구해놓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붙이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 못 한다면은 그 시기 하죠, 그죠? 요점은,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근접 삼매밖에 못 든다. 본 삼매는 못 든다. 왜? 대상이 법이기 때문에, 그죠? 명근이나 생명기는 법이기 때문에, 찰나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속적으로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절박함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절박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사, 희락, 특히 희열과 희락이라는, 이게 생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본삼매는 못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접삼매는 든다고 합니다. 그 네 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면은 이점이 뭔가? 이익이 뭔가? 그 이익을 여기서는 열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그죠? 지금 그 진도 앞바다에서 그런 사건도 있고 하니까 그죠? 어쨌든 이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계속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한 시간 지나버렸다, 그죠?